자, welcome back to Erica's Note. 자, 여러분, 시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방 옷장에 다양한 옷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맨날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을 수 없듯이 시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면 할수록 다양한 옷과 다양한 화장품, 다양한 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rica's Note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자, 스피킹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렇죠. 최소로 이렇게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말 빨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인 거 여러분 우리 앞전에 비동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세컨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축약을 하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축약을 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축약을 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축약을 하지 않느냐? 자, 뭔가 문장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축약을 한다기보다 또박또박 제대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오늘 안 나갈 거잖아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또박또박 뭔가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You are not going out tonigh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 오늘 안 나갈 거야 라는 느낌으로써 You are not going out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 나 오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강조를 하는 거죠. I am not going 이렇게 I'm not going 보다는 I am not going 나 안 갈 거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뭔가 문장 속에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싶을 때는 줄이지 말고 full sentence로 꼭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동사 중에 모든 동사가 다 ing를 넣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는 쓸 수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 love you는 들었어도 I am loving you 이런 문장은 못 들어보셨죠?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ing를 붙여서 넣어주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stupid English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like you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 지금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도 한국어에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에는 되지만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영어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해져서 굉장히 어색한 영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ike, love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또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서 know, believe 이렇게 알다, 믿다 이런 동사는 ing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know 이렇게는 표현하지만 I am knowing 이런 표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I believe 이런 표현은 들어봤어도 I am believing 이런 표현은 못 들어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have 뭔가 소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exist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동사조차도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